PPAP님, 요즘 어린이보험 어디 조합이 유형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있잖아요. 농디, 뭐, 홍디. 네, 이거 줄임말이긴 하지만, 뭐, 이니셜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긴 하죠. 그래서 저 보호막이 특정 회사를 뭐, 바로 지칭할 수 없지만, 거의 그렇게 혼합 설계를 많이 해요. 저, 보호막님, 그러면 한 회사로 가입을 하면 되지, 왜두 개, 세 개, 쪼개서 찢어서, 아니면 왜 혼합 설계를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한 회사로 하면 저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편해요. 왜냐? 하나로 그냥 다 통합으로 넣어가지고 가입시켜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한 회사당 암진단금은 어린이보험 거의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가입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암 진단금이에요. 유사암 진단금요. 아무래도 갑기 경제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순 용량, 제자리암. 요네 가지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 회사당 2천만 원, 거의 다 20대 전에는 3천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금을 많이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쪼개서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1대1로 암 진단금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M사 같은 경우는 표준체로 그다음에 7만 원 이상 돼야지만 아무래도 그 일반암 0.5, 그다음에 유사암 1 이렇게도 두 배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회사 아니고서야 다른 보험사들 거의 다 일반암,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그 일반암을 5천만 원 넣게 돼도 유사암이 한 회사당 맥시멈이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3천만 원, 요렇게 A라는 회사를 넣고요. B라는 회사로는 일반암 2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암 두개 합쳐서 5천만 원, 와우. 유사암 두개 합쳐서 5천만 원, 55 플랜으로 이렇게도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회사로 5천만 원 넣고 유사암 2천만 원 넣는 것보다 이게 두 가지로 A, B 혼합 설계해 드리면 보험료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암 5천만 원, 유사암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쪼개서 혼합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지란도 똑같아요. 한 회사로 내지란 1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넣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아니면은 염증계 아니면은 심장 판막 요런 쪽으로도 뭐몇 군데 회사들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쪼개서 혼합 설계하다 보면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수비 역시 똑같고요. 수수비도 어디 보험사는 질병 수수비가 임신 출산 요실금, 제왕절개, 치핵,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시에 보장이 되는 반면에 어느 보험사는 오히려 질병 수수비가 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수수비도 매회 반복적으로 관혈, 비관혈, 아니면은 1종부터 5종까지, 1종부터 3종까지 가입금의 큰 쪽으로 해가지고 혼합 설계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도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손보험은 거기다 쳐도 암, 뇌, 심,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요렇게 혼합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혼합 설계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